무슨 조합? 말가. 오 마이 갓. Hello guys.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미 나히고 마이티 걸 메르 사수랄이 자데서 요번에 데리 버치요. 아미 네팔 아 자누 그게 자누 온다 가리 제가 가티요 해나? 그 버치 네팔 가라 아비치 아미 그런 가데나. 아저 벨 3 아프타 비스 자데서 해나? 아니 아저씨 메르 플랜 게 좋은 다 그리 나히고 함 부알아이 제 아저 너무 예쁘네. 아저 라티 보이시고 아버 칸 온지 건다 해나? 볼이 아 보아이 빠니 नेपाली वाईवाई चाहिँ एकछिन ट्राई गर्न दिने विचार छ अनि मेरो बुवाले वाई नाम्यान थिने भन्नु पर्छ छ त्यही भएर अलि जोर पनि खानु आउँछ होला कि एटलिस्ट नाइको आमालाई चाहिँ मलाई थाहा छ केही प्रब्लम हुन्न जस्तो लाग्छ मलाई किनभने नाइको आमा चाहिँ एकदमै फ्लेक्सिबल मान्छे हुनुहुन्छ खाना खानेकुराहरूमा नाइको बुवा चाहिँ अलिकति यो नेपाली मसलाहरू अलिकति नमिल्ने जस्तो भएको थियो पहिला नेपालमा जाँदा Right, we are home. Well, actually, I'm like, yo, na iko ghar sama, sasurali sama auna lai chai. Pahila aau bhane ek ghanta lagyo lai. Ek ghanta chaaro aauncha bhane ek ghanta. Aile chai, aaja chai, hamle euta pani jam parena, tyo bhayera 40 minute ma aipugyeko chhau. So, yesto belama driving garda kheri alli alchi lagcha hai. Ninda lagyo? Oh, I'm going to go to the house. Oh, hell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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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향신료 안 뿌려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향신료 넣으면 우리는 못 먹어. 근데 엄마 안 쎄. 조자 같은 거잖아. 다 짜네. 먹을수록 짜다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세 개 넣고. 아이고 나오고 이거. 그걸 끓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 끓여봤어. 끓이면 아빠 못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분행 드시면 드셨으니까 어땠어요? 과자 같은 느낌? 과자. 과자? 우리 라면 땅? 과자 우리나라 한국에 라면 땅 과자 있어 이런 게 튀기는 거 라면 땅 같은 맛인데 짜지 짜 근데 고소해 근데 엄마 애들이 이거 많이 먹어 응 고소해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이런 라면 땅 많이 먹었어 옛날 꽃바위 있잖아 꽃바위 근데 우리 때는 이거 옛날에 아직 여기다가 캔디 들어 있었다 아 진짜요 이게 꽃바위야 별사탕 꽃바위 그래가지고 이거 게를 먹으려고 별사탕 아. 맞아 이렇게 다 뜯었어. 서로 먹으려고. 사탕만 주워 먹고 그랬어. 그럼 너도 기억나니? 처음 올 때 있었지. 끓이면 짜겠는데? 안 짜? 끓이면. 아니지. 물 넣으니까. 어. 맞아요. 덜 짜. 이거 조금만 넣으면 되죠. 이거 많이 네팔에 안 소풍 갈 때 무조건 챙겨가는 거야. 아 그래? 네팔 소풍? 어. 그럼 안 끓여서 과자로 먹는 거야? 과자로 많이 먹어. 먹어도 되네. 튀겨서. 근데 우리나라도 라면 그냥 먹잖아. 과자 맛인데 짜. 맞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조금 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 자체는 향신료가 없다 아직. 아, 향... 아빠가 드시는 거 보니까. 어. 향신료가 없어야 먹대. 내 향신료 있으면 나 못 먹어. 여기서 조금 향신료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넣지 마. 이따가. 나 어? 향신료 있으면 나 못 먹어. 이거 찍어 먹어봐. 향신료야? 이렇게 찍어 먹어봐. 아, 이거 찍어 먹어야지. 엄마 먹을 수 있을걸? 조미료 같다야. 조미료야? 응. 딱 먹으니까 다시 다 조미료 맛 조미료네 근데 별로 향신료만 안 나는데? 어우 나는 못 먹어 맛 조미료 맛인데 조미료야 네팔 조미료 미원이 많이 들어간 느낌 딱 들어 다시다라고 엄마 다시마가 없어 네팔에 어? 바다가 없잖아 다시다 아. 다시마는 다시마 맛은 야, 해물만 그, 나지 그거 네팔 소금은 다시마냐 소금에 다는 아니야. 아니야. 근데 대부분 산에서 나오지 아빠. 우리 이만. 바다에서 나오잖아. 대파는 산에서 나오지. 아. 바다 없잖아. 산에 저기 뭐야 향신료야? 암염이라고 그러나 엄마. 암염. 천일염이 아니라. 암염. 돌멩이. 15도 이거요. 덩어리 간다. 오케이. 끓여? 넣어요? 양파 먹는 김에. 양파 넣고.
그냥 네팔 스타일로 끓여볼게 엄마. 네팔 스타일이면 또 뭐 들어가야 되지? 네팔이 스타일이면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만 넣어도 돼? 원래는 저희가 계란 이런 거 넣었는데. 오케이. 너는 어땠어요? 라면? 맛있대로 먹는 거. 진짜요? 언니 이제 끓이는 거. 끓이는 스타일. 어떻게 네. 국물 없이 먹어. 야, 조그만 접시 줘봐. 조그만 접시? 뭐 저기 가네. 짜파게티 하는 것처럼. 아빠 필요 없어. 아빠 못 먹을 것 같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마이 갓. 오. 나 빼. 야, 김치 갖고 와. 김치가 필요해. 먹을 만해. 오, 진짜요? 엄마는 다 잘 드셔. 그지? 뷔페 가면 스파게티 이렇게 식으로 볶으면. 조금 해놓은 그런 거 보여. 딱 그거 같아. 오, 김치랑 네팔 라면 진짜 맛있네. 이렇게 먹으면 빨리 먹어. 나만 그 수연 안녕. 안녕하세요. 한 번만 안녕하세요. 와. 아이스도 좀 먹을래? 저도 좀 먹을게요. 언니는 이미 먹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 맛있어. 잘 드시잖아요. 언니 잘 그래서. 먹어. 야, 이거 맛도 이렇게도. 아, 김이랑. 아까 김치하고 했지? 이번에는 김하고. 새로운 스타일. 딱. 맛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김이 짭짤해가지고. 괜찮아? 그대가 아지스 집에 가서 먹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맛있었어. 수연이 하나 줄까? 안돼 엄마. 안 되지. 야, 배 아파. 수연이도 먹고 싶어. 올라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야. 수연이도 먹고 싶어요. 저거랑 비슷한데. 뭐지? 예. 오마. 안돼 엄마 눈치 본다. 오랬어. 입에. 먹고 싶어? 응. 안돼. 나 됐어. 그래. 진짜 수연이? 맘마. 어때? 김치랑 아시? 김치랑? 응. 김치랑 어울리지. 맛있어. 우리 라면하고. 몰라. 저거? 근데 진짜? 우리가 너무 스프를 하나 넣어서 그런가 봐. 야. 아니 근데 이게 나 새로운 기법 또. 또 또요? 오케이. 새로운 레시피? 야. 여기 김. 밥. 라이스. 뭐 무슨 조합? 먹어봐. 근데 맛이 없을 순 없어. 네가 먹어. 다 맛있는 것들이다. 이 김 맛있는 거야. 어때요 나이? 이 맛이 안 나. 아. 김이랑 그래. 김치가 강해서. 냠냠냠냠냠냠냠. 주세요. 냠냠냠냠냠냠냠. 맛있어? 마이 갓. 오 마이 갓.